시작합니다. 티페르 캠페인 이어서 갑니다. 아, 저번 영상에 저작권 음원이 많아서 영상이 지금도 계속 수정이 되고 있어요. 저작권 관련 음원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상 쪽에서 많이 잘려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리 냈으니까. 2분가량일 거예요. 3분에서 4분, 그리고 9분에서 10분, 그두 군데이기 때문에 2분가량이 잘려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 영상도 1분가량이 잘려나갔을 거고요. 마침내 전체를 처리하고 동쪽으로 이동한 탈림팀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자원을 발견한다. 이 자원을 사용해서 상당 규모의 기지를 건설한 탈림팀의 사령관 타로 터너와 레프리비 장군은 자기들보다 먼저 이 지역의 자리 잡은 적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려움으로 가도록 하죠. 이번에 저번 시간에 적을 몰아내고 1에서 3까지 적을 몰아내는 게 주축이었죠. 침공이 왔었고 프롤로그에서는 세액은 설명 같은 거 나왔고요. 적은 총 셋이었죠. 지금 저그, 그리고 저그를 잡으러 온 프로토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힘을 키워서 날뛰기 시작한 저그에 맞춰서 해적단. 저그를 정신체를 처리를 했는데 저그 변종이 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색은 두 가지, 붉은색과 보라색. 왜 멀쩡한지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네요. 아, 초월차가 왜 있겠나?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몰래 틈새 시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프로스가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모두 위험한 세력이지만 우리를 공격할 만큼의 여유는 없을 테니까 우리도 할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저금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됐네요. 조금씩 처리를 해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기들끼리 싸울 수 있게? 그러면은 나를 노릴라나? 얻어 맞았다고? 와, 자원을 정말 푸짐하게 주네. 이거 멀티가 떨 필요 없겠는데. 너무 푸짐한데. 푸짐한 게 아니라 무한인데 그냥? 야, 뭐냐? 그냥 무한인데? 뭐야?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 되겠지 뭐 이제. 왜 이렇게 많냐? 과학산 전투 순양함이 생겼네요. 여기 나왔네요. 저 군락 제거 생존 생존. 탈영한 용병 망령이 있네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번 임무에 대해서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임무는 업그레이드 망령, 과학선, 유령, 전투 순양함 이렇게 있고요. 해병 시스템에 공성 전차가 업글이 있네요. 기본화된 업그레이드, 이전에 있던 게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업글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위에 현재 가능 업그레이드를 보도록 하죠. 망령, 그러니까 레이스죠. 레이스, 그리고 과학선은 사이언스 베슬, 유령 고스트, 전투 순양 배틀 크루저. 스타 1 이름으로 일단은 부른 이유가 스타 1이 적용된 모드이기 때문에 1을 이게 찾아봤어요, 어제. 1에 있던 모드인데 2로 다시 리메이크를 했다고 합니다. 제작자분이 리메이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새로 생긴 능력들은 게이드 은폐 잠금, 락다운, 인공루 리싱, 네비우스 반응로. 새로운 것도 있네요. 무기 자해 장비, 콜로서스 반응로, 충격파 방사선 타이탄 반응로, 은폐 아폴로 반응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새 유닛 유령과 전투 순양함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나가볼까요? 복수를 하고 싶다. 일단은 메카닉 관련으로 하겠습니다. 우주멍이랑 다시 중첩이 되나 보네요. 어플이 원에선 중첩이 되나 봐요. 공중이랑 지상이 처음 알았네요. 편하다. 핵미사일도 있어. 원의 핵미사일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배틀 크루저 3기 아주 뭐 튼튼하게 돼 있죠.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 구해달라고 위치를 알려드리겠다. 얘랑 같이 가야겠다. 망령을 데리러 와라. 일단 자원을 먼저 하죠. 자원이 여기 무한이니까. 가스도 무한이고.
강하지 않은 세력한테 눈두글거릴 생각은 없다. 강하지 않은 세력인가 보네. 지금 찾아가야 합니다. 자, 찾아가도록 하죠. 문제 없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출시하십시오. 추진기 자, 가동. 저기 뭐 날라온다거나 그런 기세가 없는데?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항로 설정. 체력이 180, 천국의 독수리. 이거 내 생각에는 그거보다 센거 같죠? 기존의 그 레이스보다? 통신정지 가동. 일꾼 다 하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가스통이 하나 더 있네. 자원이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네요. 엄청난데 그냥? 그냥 뭐 선수도 소산할 것 같은데? 공중으로 하자 다루기 쉬운. 망령의 에너지, 망령 은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공방업을 위주로 하고 유령 박선 뭐야? 전투 순양감 초기 에너지 그리고 야마토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마토포 지금 못 쓰나 보네요. 그럼 야마토포 위주로 하고. 뭐 이래저래 지금 말하고 있는 타이거스들이 일단 좀 뽑아야겠다. 배틀크루저 위주로 뽑겠습니다. 이거 일꾼 양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인구수가. 일단 이 정도만 뽑자 그럼. 뭐야? 아 뭐야? 하나 붙여야겠다. 하나 붙이고 이거 짓는 걸로 이렇게. 망령 합류. 해적단이 움직이기 전에 최대한 적을 처치하라 라고 합니다. 뭐야? 아, 프로토스야? 일단 뭐 가야지. 프로토스 전체가 있진 않을 것 같고. 좀 많은데? 아 망령은 죽어도 돼. 관심 없어. 자 누가 쏜 거지? 사이비스도? 됐다. 여기 망령 있다고 하죠. 이거 깨고 같이 합류를 하겠습니다. 되게 센데? 아 여깄네 여깄네. 망령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자원은 무한이고 굳이 병사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자원이 무한인데 공방 없다 하자. 자원이 너무 많아. 너무 풍족해. 공급만 하자. 귀찮다. 자 과학선도 있는데 과학선 두 개씁니다. 너무 여유로운데? 자원 상태가? 이래도 되나? 여기 세 마리 많이 있다. 좋아요. 통신정지 가동.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저기를 깨는 게 목표네 그럼. 잠깐 뭔 짓이야 뭔 짓이야. 정신 안 차려 아주. 좌표 확인. 이건 좀 와봐. 일단은 저거 깨고. 항로 설정. 아 그냥 깨자. 많으니까 이겠지. 자 순양함 한 줄 더. 죽어도 뭐 안 고쳐도 되겠는데. 너무 자원이 많은데 여기. 자 그거죠 터지는 거. 강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많다. 방어 타워 없나? 위험할 것 같은데 많이?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어떻게든 찍자. 하나 둘 셋. 어차피 지상 안 갈 거니까. 여기 밀어버려. 그냥 미는데? 엄청 센데? 업그레이드 완료. 항로 설정. 업그레이드 완료. 어딨어? 아직 안 됐군요. 과학선 유령만 4개가 있어. 과학선 EMP는 하죠. EMP랑 방사선은 이건 해보고 싶었어요 전부터. 자 업그레이드. 2협밖에 안 되네요. 적은 몇인데? 적은 노업이군요. 토라스크 되게 센데?
튼튼하니까 안정감이 달라. 더 안 나오나? 아, 이제 나온다. 오, 좋아, 좋아. 항로 설정. 항선 이동. 오, 그냥 그... 이거 이거. 어, 저거 그거죠? 피 뿌리는 애. 이동시키겠습니다. 업글이 써 있는 거에 비해 그렇게 뭐 특별히 뭐가 있진 않네요. 야마토 캐논밖에 없네요. 일단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항로 설정. 함정이다. 어, 막을 수 있겠지 뭐. 자. 도움 되겠다. 아, 인구도 풀이고 자원 아 썩어나게 많고 방어 타워 같은 게 이게 지상 공격 그런 게 없어서 그렇네. 앞으로서 너무 얌전하다. 여성 정신 상대할 때 우리 기지 공격 왔어. 뭐 꾸미고 있는 거 분명해. 꾸미고 있는 거 같네요. 여기에도 좀 보내서 방어 타워를 더 짓도록 하죠. 일로 뭐 걸어서 갈 생각은 없으니까 배틀 크루저 쓰겠습니다. 세네. 뭔가 기존에 그 메카닉처럼 한 번에 가서 팍 쓸어버리는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강하네. 여기 자원도 많아. 야, 뭐 27,000원? 저그 정리하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어. 어, 야 강하다. 여기까지 깨야지 깨지는 걸로 되나 보네. 저그를 처치하는 게 보너스 목표. 군락지를 제거. 이게 메인이네. 그럼 보너스를 먼저 해야 되나? 아, 일단은 제거하죠. 이거 제거하고 뒤에 캐스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취소도 하네요 얘네는. 세진 않다니까요. 데미지가 무시무지하게 세다기보다는 1.65에 31이면 안정감이 있네. 뭔가 튼튼하니까 터져도 뭐 별 수 없고 자원도 많고. 다 깬 거 아니야? 뭐 또 깰 게 있나? 전부 다 깨야 되나? 건물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건물 잘 깨는 유닛이 뭐 없을라나? 그런 건 없어 보이고. 메카닉을 보내자. 핵미사일? 핵미사일이 잘 깨줄라나? 스타원 오버로드는 디텍팅 기능이 있죠? 감시 군주를 안 변해도. 감시 군주가 있긴 한가? 좋아 좋아. 뭐 어떻게 됐어? 저런. 이걸로 제거를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신호 수신 중. 추진기 가동. 업그레이드 완료. 이거 뭐 다 깬 거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깨야 되나? 아프레스 디콜린 군대를 갖춘 탄에 나말고 있을 줄이야. 아 그럼 해적 세력이 더 센 거야? 일로 대피시킨 얘네들보다? 그럼 얘네가 대피시킨 애들이 아니라 그냥 무법자들인가 보다. 여기 거주하고 있었던. 어 되게 성격이 의외죠? 여태까지 나왔던 녀석들은 그냥 다 호전적이고 힘으로 그냥 다 눌러보려고 그랬는데 동맹을 맺는다 해도 약간 그래도 얘는 어 노래도 왠지 좋은 놈 같은데? 저 잠깐만 안 걸리면 좋겠어요.
음원이 이상한 부분은 저작권 걸려서 약간 유튜브 기능을 통해서 제거를 한 도려낸 부분입니다. 제프로테온으로 해서 봤을 땐 이런 잭슨인지 몰랐는데. 즐겁고 보람을 느끼게 한 일이다. 자신을 위한 일이다. 지배하는 게 목적이다. 공격하는 것 봐. 우리 불안하다. 야, 타이커스가 하는 말이 맞지 않아. 역시 다레우스야. 자원 무한인데 진리가 있나? 되는 대로 뽑아서 보내면 이 텐데. 뭐야? 저렇게 공격한다고? 아. 아, 뭔데 이거? 빨리 와. 그만 놀고 빨리 와. 올라와. 아, 글자가 많이 너무 많이 떠. 정신 없는데. 다 불러주자. 자원도 많은데. 저기 계속 내려오네요. 아, 이거 어떻게 이 지역에서 버티기야? 아, 목표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건 문제 없겠지. 자. 여긴 못 지켰는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어. 명령 대기 중. 너도 너 일로 와. 일로 오고 적당히 싸울 수 있게 해야겠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천지다 방어 타워 지어 놓겠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뒤에서 막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이, 불안한데 저기 왜 뚫려 있는 거야? 일단 버티기 임무고 병사를 좀 나눠서 두죠. 이쪽에 좀 배치를 하고 이쪽에도 배치를 하고 미사일 포탑 최대한 건설해. 공성전차와 공성전차를 추천을 했네요. 우리 사령관님께서. 내가 사령관이 아니라 제가 사령관이었죠. 맞다, 잊고 있었네요. 시킨 대로 해야죠. 자원이 너무 많아. 저그를 늦게 잡아도 그냥 일찍 잡아도 자원 하도 많아서 똑같은 것 같다. 저 언덕은 또 안 지워지네. 막 짓고요. 너희도 지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 짓고. 너희도 짓고. 자, 빨리 짓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야? 아, 여기야? 아, 충분히 맞겠네. 좋아요. 말씀하시오, 사령관. 여기다가도 배치해야겠다. 배틀크루저. 아, 여기 세 마리는 필요할 것 같고 약간 부족한데. 너네라도 알아. 너네라도 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 다 지어줍니다. 너무 너저분하다. 근데 이 가운데가 거슬려.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공격으로부터 버티기. 내 공격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너무 자원이 많아서 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소모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기랑? 업그레이드 완료. 네 마리만 보내보자. 어차피 여긴 한 마리면 되고. 다섯 마리만. 어우 야. 그래 죽으면 다시 지으면 되니까. 야 근데 많긴 한데? 좀 불안한데? 야 세긴 하다 진짜 세다. 야 진짜 세네 그러죠. 공격을 멈추지 마라. 아, 13분 모두 유주 맵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고 있죠? 한 방향에서 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은. 어, 위험한 것 같다. 잠깐만. 망령 3마리가 더 좋지 않을까? 데미지가 뭐 넣는 게? 어, 큰일 났다 이거. 자 싸워. 어 그치 그치 너 이분도 계시는구나. 핵공격을 왜 저기 하는 거야? 어 힐 체력 힐 어디서 어디서 일꾼 일꾼 고쳐 어 좋아. 보내고 빨리야 어 빨리 가. 그치. 탱크 좀 뽑아야겠네. 어, 탱크 좀 뽑고. 빨리 나와봐. 하나, 둘, 셋. 아, 방어 타워 없어, 진짜? 진짜 벙커밖에 없는 거야? 아, 나 벙커면은. 뽑아야 되잖아 인구수 들어가는 거를. 아, 탱크를 하자. 탱크 좋네. 자, 가운데다 여기다 배치를 하죠. 여기다 뭐가 오더라도 나중 일이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딨어 어, 위네. 위다 가자. 방향이 비슷하다. 뭐, 들어오는 방향이 이상한 대로 오는 건 아니고. 가자. 여기다 배치하고.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 여긴 못 지켰는데요.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여기다 배치하고. 그래도 고쳐줘. 탱크랑 뭐 망령. 어, 여기도 이제 안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갈라나? 10분 정도에서 올라나? 망령 전투기 명령 대기 중.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이쪽 동네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로. 일꾼이 너무 많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23. 어 많이 줄었네. 돈이 많으니까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고. 야. 공중 거의 안 오네. 오케이. 좋아요. 바리게이트 식으로 두고 와도 캐논은 때리 에, 포탈에서 때리게 돼 있어. 공중 같이 오니까 아래쪽 방어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자, 여기다가. 보내서 여기다 어 좋아 수송기 하나 할까? 망령전투기 좌표를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 최대 속력으로
이거 1번으로 해서 얘네만 이동시키자. 뭐 다 보여? 어 센데 망령? 의외로? 아 몸은 종이짱이네. 아 몸은 종이짱인데 의외로 잘 싸운다. 24네 데미지는. 전체 이 정도 깔아놓고 여기다도 하나 깔자. 이렇게 보내고 뭐 더 이상 좋을 수도 있으니까. 어 뭐야? 야 저걸 쓴단 말이야? 250 얜 500이고 좋아요. 그만 가시고요. 데프리비 대기 중입니다. 통신 상태 양.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네? 계속 가세요. 뭘 날려버리신 얘기죠? 도망 지우. 좋아 좋아. 여기다가 풀고. 워메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미쳤다. 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일단은 이거 하자. 아 이게 더 세네. 데미지 들어가는 게 공격도 좀 빠른 것 같고 인구수 먹는 거 생각하면은 공중을 훨씬 잘 깨리네. 지상이야 탱크가 제거해줄 테니까 공중 쟤네한테 맡기고 야무 쓸 일도 별로 없고. 좋아. 좋아. 생산 건물 더 지어야 되나? 못 믿어운데? 속도가? 아 죽었어? 아 쓸모없는 건 봐. 아. 자 벙커도 좀 지어놔야겠다. 어이 잘 고친다. 다 도와줘.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위험해. 아 위험해. 가. 3분. 어 뭐 끝났잖아. 프로토스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끝났는데 그냥? 너무 쉽게 끝났는데?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기술을 받으면 그 틈을 노리려면 아 프레스야! 어 위험해 도와줘 가.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어우 야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빨리 뽑아. 어 데미진 좋아. 망령 요렇게 요렇게 생산 건물 더 안 지어도 끝나겠다. 자 가자 건물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무 이렇게 쉬어. 아우 지랄 맞게 튼튼하네. 여기서 과학관 두개고. 아 망령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구나. 은신이 천사 걔네들이 된 거구나. 아아 번거롭네. 이게 뭐야? 1분이 버티잖아 어차피. 어 딸피로 살았어.
125. 야, 지상이 안 오네. 야, 지상이 안 오네. 막았으니까 상관없는데. 보내자 빨리. 야, 맞네. 맞네가 아니라 이거 버텨 주는 거 맞아? 어. 야, 뭐 하냐? 뭐 하냐? 뭐 하냐? 야, 안 눌러지냐? 끝났죠? 개떼처럼 몰려온다. 한 2분만, 1분만 빨리 저렇게 왔어도 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프레스가 되게 세네. 난 해적은 약할 줄 알았거든요. 힘을 모아두고 뭐 나섰다 그래서. 동쪽으로 대한다. 아, 여기 이렇게 도망다닐 줄 몰랐네. 프로토스 때문에 밀어놓고 저거. 기지를 날려버리고 쫓아내버려. 모든 걸 써먹을 도구니까. 프로토스랑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임무 하나, 여섯 번째 임무 클리어됐으면 다음으로 이어서 가죠.